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시장론하고 정책론 하려고 했죠, 그죠? 다 풀어 오셨죠, 그죠? 풀어 오셔서 일단은 그 기본소로 한번 가볼게요. 기본소로 가셔서, 일단 시장론하고 이제 정책론하고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소로 가시면은, 교재로 가시면은 12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29. 129. 가시게 되면은 기본소. 129로 가시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론이에요. 시장론. 시장론에서 이제 시장 파트는 거기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옵니다. 부동산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럼 이제 들어간다면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 배정이 되냐면 시장의 국지성이에요. 그럼 시장이 저번에 국지화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국지성이 나오면 무슨 성과 연결이 돼요? 부동성이죠. 부동성.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동질이에요? 비동질이에요? 비동질이죠. 비동질성. 그럼 거래를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비공개예요. 그럼 거래가 그냥이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일하기로 하시죠. 그럼 거래가 보통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사적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 수집이 어렵고 정보 탄생이 많이 들어가죠. 일문일가가 안 됐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고. 자,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비조직화되어 있습니까? 비조직화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비공개성이라는 것은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때문이고. 수급 조절이 쉽지가 않죠. 그럼 수급 조절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잘안 됩니까? 수급 조절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왜곡된다는 거는 언제 왜곡될 수 있죠? 단기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같다, 가격이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로 가시면은 요쪽 파트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만 좀 확인한다면 교재로 가시면은 자 들어간다면 이제 요거 이제 답만 확인하고 올게요. 그래서 그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교재 그 73페이지로 가시면은 73페이지에 1번 문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5번을 보시면은 국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동일한 각이 형성되지 않겠고 그다음 넘겨보시면은 3번을 보시면은 3번에 틀린 거를 보면은 자 3번을 보시면은 거래 비공개성이라는 게 있죠. 비공개성은 비가역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때문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시장의 특성에서는 그 정도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넘겨보시면은, 13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2페이지 가시면은, 주택의 여가작용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별표 몇개 쳤죠? 두개 쳤어요? 두 개. 두개 정도 이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거의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가 있고, 주거 분리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럼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이에요.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 자, 그럼 주택은 새 주택이 가만히 있어요. 노후화가 돼요. 그럼 다시 또그 새주택으로 바뀌죠. 그럼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고가주택이고 금이 간 거는 저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저가주택. 자, 그래서 이게 상위계층이고 이게 하위계층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향여가와 상향여가를 얘네들이 바꿔냈었는데 얘가 갑돌이고 얘가 을돌이면 자, 이 어때요? 개조수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너무 많이 들어가면 가치상승보다 크면은 계도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얘네들이 아래 사이계층으로 바뀌죠? 이건 무슨 여가라고 배우셨어요? 하향여가. 하향여가고. 그 지역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돼서 따보세요. 업그레이드. 그럼 업이라는 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무슨 여가가 된다? 상향여가가 돼요. 상향여가. 그래서 하향여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가주택에 대한 건 어떻게 돼요? 시장의 실패가 아니죠.
전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적과세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면 하향여과가 발생하겠죠. 상향여과는 오히려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이제 바꿔내고, 주거분리라는 걸 잘 내요. 요즘은. 주거분리라는 게 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럼 주거분리라는 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이 분리되죠. 분리돼서 경계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경계지역.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알아진다. 주거지역으로.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요거는 주거지와 상업지예요. 소득 계층에 따라 달라요. 용도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새 아파트, 헌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인근 지역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특히 이제 여가 적용 같은 경우는 그냥 해요. 순환을 해요. 그 다음에 집이 비어있으면 이사 갈 수가 있겠죠. 공가도 중요한 요소 중에 작용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제 고가가 또 따라서 또 어떻게 우리 시장이 잘 돌아갔기 때문에 시장 실패는 아니죠. 저소득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우리가 도시 전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고소득층이 있는데 자, 금이 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계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가서 우리가 왜 재건축할 때 분담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계량 비용. 계량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갔는데 자, 2억 들어갔는데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는 분이 자, 1억밖에 안 상승했어요. 계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떠나죠.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자, 우리가 보통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그럼 이질적이죠. 그죠? 들어와서 아예 저소득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들어오는 거를 침입이라고 배워줬죠. 바뀌는 건 침입이에요. 우리가 계승이에요. 계승이나 천이라고 하죠. 그럼 이건 무슨 여과가 되겠어요? 상향여과예요? 하향여과야? 하향여과가 되겠죠. 그죠? 하향여과. 그러면 우리가 이 순환을 안 하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공원이 생겨요. 쓰레기 밀입장이 생겨요. 그럼 부해복과가 발생되겠죠.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대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저소득층이 있는데 자 금이 갔어요. 계량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계량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가는데 주택의 가치의 상승분이 자 3억이 올라가시면 계량하겠죠. 근데 저소득층들은 원래 계속적으로 있었던 분은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소득이 끊겼죠. 그럼 소득이 많아요? 적어요? 그럼 나가고 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 고소득층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바뀐다는 건 이건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 돼요. 그럼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공원이 들어서죠.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이고 자 정의복과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할증과 할인거래라는 게 나와요. 그죠? 나중에 이제 엄지 사람이 많아지면은 학원생끼리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달라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내 점수도 떨어져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죠? 지금 여기 쓰레기 밀입장이 있죠? 그럼 얘는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증거래가 되는 거야? 할인거래가 되는 거야? 할인거래가 돼요. 근데 공부를 잘해. 그냥 들러붙어. 들었죠. 막 모의고사가 지금쯤 막 7, 80점 나와. 그 재수생이야. 그러면 그냥 얘 들러붙어야 돼. 들러붙게 되면 여기 공원들이 있죠?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할인이에요? 할증이에요? 할증거래가 이거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할증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길 원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뭘 내냐면, 우리가 친입은 동질적이었어요? 이질적이었어요? 이질적이죠? 그러면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가서 저로 바뀌죠? 이건 무슨 여가일까? 하향여가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있는 게 중요하다,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들어가는 게. 근데 만약에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가서 고로 바뀌면 상향여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할게. 톤 들어봐.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지. 고소득층이 들어갔어. 상향여가.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는 여기 위주로 나와요.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그럼 여가가정을 한번 볼게요. 넘겨볼게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보기인데, 자, 일단은 선별을 해볼게요.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78페이지에서부터 다예요. 78페이지에서부터. 자, 그러면은 오늘도 문제를 다 풀어야 되니까 틀린 건 틀린 거, 맞은 건 맞은 걸로 갈게요. 98번 보시면은 주택의 여가과정의 주거분리화라는 사람이 틀린 것은 여러분들 1번에 가시면 자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으로 내려갔죠. 이거 무슨 영화가 돼요? 하향 영화가 되죠. 자 9번에다가 베풀쳐 보세요. 9번이 작년 문제인데 제가 어떤 자 틀린 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옳은 지문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옳은 거는 문제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주택 9번에 주택 여가과정의 주거분리화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 가장 이제 얘네들이 뺏기기 좋은 것들이거든요. 왜 틀었는지 지적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 1번. 주택 여가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맞죠? 틀린 거 없어요. 자, 아까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으로 내려가면 하향여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그 위에 있는 걸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위에 거 갖다 썼잖아. 그렇죠. 공가가 안 필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해요. 공가가 돼야지만 주거가 이동되죠. 그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구성 요소고 이것도 옛날에 나왔었어요. 공가라는 게. 그 다음에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합니까? 아니죠. 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소득과 무관하진 않죠. 자, 저급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업그레이드 됐죠. 그럼 상위 계층은? 상향여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10번에 가시면은 틀린 거를 보시면은, 자, 가볼게요. 지금 상향여가라는 단어가 있죠. 상향이 됐다는 건 어떻게 돼요? 고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오히려 감소하겠어요? 감소하죠. 상향이 되니까, 그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10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1번. 틀린 거. 2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인접한 경계지역의 부분에 저소득층 지역은 어떻게 되죠? 하층이 되고 자 고소득층 거래되는 거는 할인 거래가 되겠죠. 바뀌었나요? 되셨어요?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만 마스터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주택의 여가과정과 주거분리는 시험 문제가 매년 출제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돼요. 그죠? 거의 그러니까 자주 출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마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페이지로는 교재 13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36페이지로 가시면은,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할당효율적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따왔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 표가 없어요. 표가 딱 유일하게 넘기시면 하나가 있더라고요. 넘기시면은 박스 넘겨보세요. 138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효율적 시장은 정보와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고, 요 안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고요. 이걸 넣으면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약성효율적 시장은 그냥입니까? 과거의 정보만 됩니까? 과거. 그럼 기본이에요? 기술이에요? 과거. 기술이죠, 기술. 기술. 기술적 분석이죠? 과거의 데이터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무슨 분석이다? 기술. 왜냐면 과거는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만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강성, 약성이에요? 중강성이에요? 그럼 과거만 해요? 현재까지 다 해요. 그게 기본적이에요. 그죠? 그럼 기본적 안에 기술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강성은 과거다, 현재까지다. 그럼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틀려하셔서, 자, 거기 보시면은, 그 138페이지 보시면 기술적과 기본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138 기본서 찾았습니까? 그래서 기술은 그냥이요 과거예요. 기본은요? 그럼 기본은 그 안에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어떤 회사를 주식을 분석을 해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그냥입니까? 주식장이 닫았습니까? 아, 몇 시에 닫아요? 3시. 아유, 주식하네. 그럼, 그러면 지금 그 데이터를 제가 분석을 해요. 그럼 현재요? 이건 과거예요. 과거거든요. 그죠? 과거는 그냥요. 기술이 들어가요.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주식이 몇 시에 열어? 내일 아침에. 주식하네. 그러면 내가 9시 정각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어요. 그죠? 그죠? 그럼 그거는 그냥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과거까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뭐고? 기술적이고. 그렇죠? 그죠? 현재를 분석한다는 건 그냥이야. 거기 안에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다면 어저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틀려서 야매로 갈게요. 과거는 기본이 나와야 돼? 기술이 나와야 돼? 자, 기본 언제 나와야 돼? 현재가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는 그냥이야. 그 기본의 안에가 기술이 포함돼 있어. 포함돼 있죠.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 틀리면 안 하려고 했는데 틀리니까 할게, 참아. 내가 어제 술을 먹었어. 언제 먹었어? 어저께 먹었어요. 과거잖아요, 과거. 맞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지금 9시경에 현재 본죽이라는 곳에 가서 죽을 처먹어요. 자, 그럼 본죽을 먹었다는 건 현재 먹었죠? 그럼 내 뱃속에 뭐가 있어? 술이 있어. 오죽하면 할까. 틀리지 말아야지, 진짜. 아, 개런, 그지? 자, 술을 언제 먹었어? 아유, 잘한다. 이제, 그러면 현재야, 과거야? 현재로만 해봐, 씨. 기본은요? 본죽인데, 본죽만 안 가면 안 되고, 본죽을 지금 처먹는데, 뱃속에 과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과거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안 틀리는데, 그러니까, 들으면 뭐해?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잖아요, 오전에. 그럼 집에 가면 뭐야? 기술이 과거인가, 현재인가, 태어나면 안 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야매는 그냥 이론이 먼저 돼야 돼. 내가 야매부터 했어? 이름부터 했어? 야매부터 했대. 씨, 이름부터 했잖아. 기술이 지금 닫힌 그, 장이 닫힌 그 회사의 과거의 데이터를 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야, 이건? 기술이, 기술이. 내가 데이터를, 기술이 있어가 본 거고. 맞죠? 9시에 내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다는 건 그냥 어제 것도 포함되는 거야. 그쵸? 기본은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술은, 과거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기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기본이라는 뜻은 그냥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왜 어디 가도 기본 안주 있으면 기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건 기본이 뭐냐면 다 그렇게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만 분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술은 언제 먹었고 본죽은 아침이 아니야. 지금 현재 처먹는 거예요. 야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현재 먹으니까 이게 포함된 거죠. 오케이? 들으면 안 돼, 이제.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강성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까지야. 다 반영됐어요. 현실일까? 이론상일까? 이론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강성은 현실이다, 이론이다.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냥입니까? 완전 경쟁과 부합합니까? 완전 경쟁과 부합해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셋 중에서 완전 경쟁과 가장 부합한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강성률적이죠.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과거만 알아요? 현재까지 알아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우리 부동산의 대부분 시장은 어느 시장일까요? 중앙시장이에요, 중앙시장. 그렇죠, 그죠? 그럼 약성 과거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여기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죠? 정상이에요. 근데 아직은 현재와 미래가 반영이 안 됐죠? 그럼 현재 미로는 초과이론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게 안 나온 이유는 거의 우리 대부분 무슨 시장이니까 중앙성이니까 이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중앙성은 과거 현재로는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온. 근데 대부분 중앙성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어디 막 정보가 어디 개발되지 않은 사람들은 초과연 얻을 수 없다. 얻을 수도 있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강성은 어떤 시장과 부합하고 완전 대부분 우리 부동산 시장보다 중앙성 초과는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자,
밑에 138페이지 가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체질은 제가 지금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요번 강의가 딱 기출문제에 맞게끔 강의한다 그랬죠. 저번에 얘기했잖아. 문제집 가서는 업그레이드 하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문제집만, 그 기출문제만 보면 되는데.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이건 효율적 시장인데요. 자, 이건 효율적 시장이고 주식시장에서 따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실에도 대부분 부동산은 그냥이야 중강성이야. 초과를 누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들어보세요. 자, 투기도 없고 초과율도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시장이 할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죠. 그럼 정보 비용이 100원 들어갔는데, 자, 초과율도 100원 얻었어요. 그럼 초과율을 얘다 다 내버린 거죠. 그럼 결론 초과율 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부동산 시장은 그냥이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안 되는 거는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투기가 발생해서 다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만 내지 그 이상은 요새 안 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소평가, 가대평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계산 문제 야매 있죠? 야매를 원하세요? 터트립니다. 그죠? 터트리니까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일단 넘겨보세요. 들어볼게요. 일단 넘기시면은 효율적 시장을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할당이냐. 그래서 몇 문제만 좀 추천해 볼게요. 넘기시면은 일단은 교재로 가시면은 이제 우리 문제. 자, 일단은 76페이지 가시면 6번하고 7번 있죠. 자, 76페이지 6번, 7번 있어요? 잠깐만. 6번, 부동산 시장에서 가능 설명도 틀린 것은 4번. 여러분들, 강성은요, 일로 와봐요.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그 완전 경제가 부합하잖아요. 그 초과율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그럼 강성에 초과율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질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6번, 강성은 초과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거 아시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 자, 7번은 1번. 밑줄 쳐보세요.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이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나요? 이 공표된 것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예요. 그 다음에 공표되지 않은 게 미래예요. 그럼 그냥이요, 다 반영됐어요. 그럼 무슨 시장이죠? 강성률 쪽 시장인 거죠. 그런가요? 이렇게 꼭 체크하시고. 되셨어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5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3번을 갑니다. 3번. 자, 여러분들, 아까 할당률 쪽 시장은 초과율이 생겨요? 초과율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가소평가나 가대평가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진 않죠. 그럼 가소평가 됐다면 더 초과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대평가, 가소평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고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죠. 3번을 이해 가시겠습니까? 됐죠? 넘기세요. 자, 계산 문제가 어려운데 넘기시면은 아, 또 더 있네. 12번 갈게요. 12번. 12번에 가시면은 12번에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4번. 부동산 시장도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이 효율적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죠. 전보 가치와 전보 비용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13번에 틀린 거 4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약성은 어떻게 돼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까지만 분석할 수 있죠? 그럼 정상 이상의 초과율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1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자, 오늘 들으러 오신 게 이제 14번이에요. 14번하고 15번인데. 따라서 야매. 자, 우리가 지금 얘네들이 정보가치라는 거는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14번하고 15번을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할 테니까 대입시키면 돼요. 어떻게 대입시키냐면, 자, 지금 정보 현재 가치는 실현 가치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빼기 미실현 가치를 뺍니다. 그러니까 들었었을 때 가치와 안 들었을 때 가치를 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안 생길 확률, 안 될 확률을 곱해요. 확률을 곱하고,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따면서 일시불의 현가 계속. 그러면 1 플러스 R이 할인율이거든요. 그 다음에 N이 연수니까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죠. 이 R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문제는 풀어오셨죠. 근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형광펜을 이제 들어서. 14번에 가시면은 박스가 있죠. 자, 들어서는 경우가 8억 8천이죠. 그 형광펜. 이게 실현 가치예요. 그 다음에 들어서지 않는 게 6억 6천이죠. 그 형광펜. 쳤어요? 그럼 자, 갈게. 그러면 되는 게 얼마라고 되는 게? 8억 8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단위가 억 단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억 8천을 공으로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8.8억으로 가세요. 얼마로 가나? 8.8억. 그런가요? 이건 얼마겠어요? 6.6억을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2억이 나올까요? 2.2억. 그럼 안 생길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야매도 알아야지만 야매를 풀어요. 60%죠? 그럼 60%는 0.6이죠? 계산기 갖고 왔죠? 찍어보세요. 2.2에다 0.6을 찍어보세요. 1.3이가 나와. 1.3이야. 1.3. 13점이가 아니라 잘못 나와. 계산기 잘 사. 중수상상좀 2.2에다 0.6은 1.3이야. 알았어. 13점이야. 아마 큰일 나. 13.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없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할인하죠. 할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10%. 그런가요? 10%. 그러면 0.1이 되죠? 1년이죠? 그러면 1.31을 1.1로 나눠보세요. 1.2죠?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1억 2천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차이. 안 생길 확률. 할인한다.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정보를 딱 갖고 왔으면 그냥 익숙한 차로 데리고 가. 그래서 따로 차 안에서 할인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 옛날 강의는 했었는데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놀라는데, 아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밑에 그 이분이 하신 게 있잖아. 따로 머리 아파. 그래 하지 말고 내 야매로 가라고. 그지? 다 할게. 되는 게 얼마야? 8억 8천이죠. 대답해요. 안 되는 게 얼마야? 빼면 2.2억이죠. 그 다음에 되는 게 40%죠. 안 되는 게 0.6이잖아요. 그럼 이게 1.32억이 나오죠. 그럼 1.1로 땡겨버리면 1.2가 되니까 1억이, 우리가 1.32억을 1.1로 나누니까 1.2억이 되니까 1억 2천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대로 해. 알겠어요? 그럼 따라서 차 안에서 땡긴다. 근데 15번 문제는 2년이 나왔어요. 2년이 몇 년이 나왔다?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지금 15번이 있어요? 힘 좀 내. 몇 년 나왔다고? 2년. 욕해. 그럼 몇 승을 해야 되는 거야? 2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1을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1.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요 작업만 찾으라 그랬잖아 내가. 형광펜 들어. 여기에 복합 손필 쏠 때가 들었으면 얼마야? 아니, 금액 얘기야. 6억 500이죠, 6억 500.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안 되면. 3억이, 지나가치 낸 거야, 이걸. 그럼 빼봐. 3억 250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3억 250을 3억 250만 원을 다치지 말고 아까 소수점으로 바뀌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3.025억이에요. 3.025. 얘기해 봐요. 이거 맞나요? 그다음에 아까 확률이 안 생길 확률이 50%죠. 그럼 3.025에다가 0.5를 때려 보세요. 3.025에다가 0.5. 아니 소수점을 얘기하세요. 3.025에다가 0.5를 때려 보세요. 그 소수점으로 얘기하세요. 야, 또 15점이라고 하냐? 1.512라고 해요. 1.12. 지금 환장하네 정말. 그죠, 그죠. 할 얘기 없어. 아, 13.1은 왜? 1.512가 나오죠? 그럼 아까 2승 했잖아요. 그럼 1.21로 나눠보세요. 나눠보세요. 1.21로. 1.25 나오나요? 그럼 1.25라는 억은 1억 2,500이니까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따라보세요. 야매로 가자. 따라보세요. 차 안에서 땡긴다. 땡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런 거 들으러 왔잖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나 항상 올 때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오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이 정보 가치만 나왔지 이걸 응용해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 잘 할게요. 그러니까 차이 있죠? 그럼 그냥이야 되는 가치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야. 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난이도를 높인 게 1년씩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몇 년이 나왔어요? 그럼 1.1을 두 번 곱하라는 거죠. 1.1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딱 떨어졌는데 이 지랄 같은 놈이 6억 500을 낸 거죠. 얘기해봐요. 3억 500, 3억 250은 3억 250이잖아요. 그럼 소수점으로는 3.025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3.025를 0점으로 때리면 잘 때려주셔야 돼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15.125 넣으면 안 돼요. 1.515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나누게 되면 1.25니까 1억 2,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와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그냥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느껴? 나와야 돼,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기출이 11문제 출제된다 그랬죠. 기출에서 나와요. 근데 숫자를 바꾸면 틀릴 걸 알기 때문에 15번을 또 낸 거예요. 근데 그냥입니까? 2년을 냈습니까? 내가 예상했거든요. 2년. 그래서 내가 1년을 내는 게 아니라 2년을 낼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냥이 돼 2승을 해야 돼요. 2승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 야매를 하기 전에 제가 오리지널로 정보 가치는 확실성에서 불확실성을 빼고 오리지널로 FM으로 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그냥 야매만 알면 풉니까? 그럼 우리는 그 시간을 줄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동영상 들으신 분 다 들으십시오. 그냥이야 맞히면 돼. 제 말 틀려? 60원, 60점 맞고 합격하면 되는 거야. 세종시에서 그냥 우리가 종기사파고 된 거야. 알겠죠? 그죠? 뭐 공부하러 온 게 아니야. 아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학문할 때 학문하고 학문하는데 이건 무조건 한 문제를 건져 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땡겨? 차 안에서 할인한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언니 차 안에서 할인하는 게 뭐야? 그러지 말고 차가 차이예요. 차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확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투자론에서는 60%, 40%, 50%, 50%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60, 40이 나오길 원하세요? 50, 50이 나오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반을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50, 50 나오시기는. 그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주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여러분이 맞히시게끔 우리가 야매를 만들어서 가시는 거지, 이 정보 가치를 제가 강의해보면요. 실질적으로 가면 제가 FM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봐. 될까? 돼? 되게 뭘 개뿔이 돼. 안 돼. 그죠? 안 돼. 그냥 떨어, 그냥 막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시켜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한 문제 맞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가시고. 분위기 좋아요? 전도한다니 한 명 더 안 늘어났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늘어나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꼭 교주 같죠? 그죠? 자, 난 교주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론이 있다? 지대론. 넘겨보세요. 지대론은
페이지 가시면은 이 147 페이지로 가시고 일단 페이지는 147 가십시오. 기출 특강이 좀 도움 좀 되시나요? 그래서 뭐냐면 사주 완성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출 문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제가 강의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왜냐면 이상을 해봤자 넓혀봤자 이제 염리 이렇게 헷갈리고 이건 예상 문제다 하니까 지대이론이에요. 지대이론. 그럼 지대이론은 농경지의 지대예요. 농사를 지면 그냥요 땅의 임대료를 받아요. 그래서 밑에 무순화파와 무순화파가 있어요.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 넘겨보세요. 보시면은 고전과 신고전이 있죠. 그럼 어떤 화파가 먼저 나왔어요? 고전화파가 먼저 나왔죠. 그런가요? 고전화파예요. 그 다음에 신고전이 나왔죠. 자, 고전화파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토지가 개량된다는 걸 전혀 생각 못했죠.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토지가 부중성이라는 거 아시죠? 땅이 한정돼 있어요. 이게 무슨 특성이죠? 자연적. 그럼 땅을 개량하지 못했어요. 택지화시키질. 그래서 부중성이기 때문에 자연적 특성만 생각한 거죠. 그럼 땅은 한정된 상태에서 그냥이요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라는 건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서 처먹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곡물 수요가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곡물이 올라가 버리면 가격이 누구든지 그냥입니까? 곡물을 막 재배하려고 들이대죠? 그런가요? 그러면 땅을 이렇게 빌려주면 지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대는 자, 가만히 앉아도 토지가 받은 땀이 불로소득. 얘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도 지대라는 거는 곡물 가격이 높다 보니까 빌려주게 되면 생산비를 빼고요. 노동과 자원 빼면 지대를 받죠. 그럼 지대를 비용으로 봤어요? 얘네들은 잉여로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그런가요? 근데 신고전화파는 인문적 특성이죠. 그냥입니까? 용도가 다양합니까? 토지가 개량될 수 있죠. 개량되다 보니까 농지가 택지화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럼 그냥이요. 택지의 개량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토지 취득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어떻게 될까요? 올려버려요. 그러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높은 거죠. 맞나요? 그럼 곡물 가격이 그 생산물 가격에 그냥입니까? 이 지대가 안에 들어갔습니까? 따라서 생산 요소. 토지는 생산 요소라는 거죠. 그럼 잉여다, 이건 비용이다? 비용으로 봤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가 고전화파는 뭐로 봤고요? 신고전화파는 비용. 그래서 이제 여름철 되면은 길 가는 강아지 막 잡아 개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따로 고전 잉어, 오래된 잉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잡아먹게 막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잡아먹은 거예요. 그럼 그냥 신고를 해. 그럼 비용이 나갔어요. 그래서 따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럼 고전화파는 뭐로 받고? 잉어가 아니야, 잉어야. 신고전화파는 뭐라고? 비용으로 본 거죠. 암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자연적이죠. 토지는 그냥이다. 이 자연적 특성 때문에 토지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자, 이 생산비와 그냥입니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돼서 생산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특별하다 보니까 토지와 자본을 구분해서 따로 보자는 거죠. 근데 토지든 자본이든 그냥이야 다 생산 요소예요. 그러면 비교할 필요가 없죠. 구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리카도라는 애가 있어요. 누가 있다? 그래서 149페이지 가시면 밑에 박스가 하나 있을까요? 찾았습니까? 뭐하고 뭐가 있죠? 자택지대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차액지대라는 건 뭐냐면 비옥도의 차이에요. 뭐의 차이? 그럼 비옥도가 똑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그러면 금액도 똑같아요? 달라요? 그 차이의 금액 차이가 비옥도의 차이만큼 금액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마르크스가 이겼어요? 리카르도가 이겼어요? 리카르도가 이겼죠. 그런가요? 자, 그럼 시험 문제가 비옥도 들어가면 도 들어갔죠. 마르크스에 도 들어가요? 리카르도에도 도 들어가요? 이거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요? 선운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카도. 그럼 뭐의 차이예요? 비옥도의 금액의 차이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 이제 찍을 때가 왔어요. 그죠? 이론하는 것보다. 아시겠나? 그래서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고? 무슨 지대? 차액, 차액. 비옥도의 차이가 생기니까. 아시겠죠? 그죠? 비옥도가 같다, 달라. 그럼 비옥도 높은 데가 더 많이 벌잖아. 금액의 차익이 생기겠지. 뭐에 따라서? 그렇게 암기하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비옥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면 비옥도가 아예 지도가 제로인 곳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그게 답이 한계지. 지대가 낮은 거예요. 그럼 한계지에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땅의 비옥도가 아주 낮은 것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는 희소성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수확이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체감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얘는 무슨 합하죠? 뭐를 봤어요? 그럼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죠. 맞아요? 아니, 이건 잉여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거지? 곡물 가격이 높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죠. 그 비옥도에 따라서 그냥 곡물 가격이 틀려. 그럼 가만히 앉아서 그 차익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생기냐면 밑에 절대지대되는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나타나요. 그 마르크스는 절대입니까? 차익입니까? 절대예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럼 토지의 그냥입니까? 사유화가 생깁니까? 그러면 지대를 강제로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그냥이요. 소유권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이야. 요구할 수 있어. 누가 얘기했어?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죠. 그런가? 그러면 그냥이야. 요구해. 그냥이야. 절대 달라 그래.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절대적으로 내라고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사유화가 생긴 거죠. 사유화.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 얘와 얘를 바꿔내요.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고? 뭐에 따라서 달라? 한계지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얘 무슨 아파야? 뭐를 봤어? 잉여를 본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마르크스는 뭘 강조했죠? 소유권, 소유권. 근데 학교 다닐 때 소피 마르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서 소피 마르소. 그럼 소유권 하면 따라서 마르크스. 마르크스. 소유권 나면 마르크스. 다시 소유권 나면 마르크스. 그냥이야 요구해. 절대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해 맞춰 그러면 다 알겠죠, 그죠? 누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이야 비옥도의 차이야. 얘는 뭐의 차이야?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이 내 입맛이 절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비옥도 하면 니카도잖아요. 니카도는 절대예요, 차익이에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니카도하고 마르크스하고 니카도가 경양식집 가서 스테이크 쏜다고 갔어요. 갔는데 얘가 일부러인지 카드를 놓고 왔어요. 그냥이야 돈 냈는데 차익이 모자라. 차익이 모자랐죠. 그냥이야 니카도는 차익이 모자라. 그래서 얘한테 이 남은 차익이 있죠. 그래서 얘한테 이 차익에 대해서 따보세요. 리카드로 계산해라.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재밌어요? 즐겨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거 강의하니까 그러는 거. 아저씨가 오셔서 교수님 왜요? 이거 못 외우겠다는 거야. 그럼 뭘 하겠는데 했더니 차 안에서 땡기는 게 낫대. 자, 아까 차 안에 땡기는 건 그냥이야 계산은 정해져 있어. 정해졌는데 이건 그냥이야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 잡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따 제가 그 글씨의 키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죠. 이해하죠, 그죠? 근데 넘겨보세요.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별대가 다 나와요. 그래서 튀넨. 위치대설이라는 단어가 있죠? 위치대설 찾으셨습니까? 자, 넘겨봐, 넘겨봐. 150페이지 가시면은 위치대설 있어요? 아니, 150페이지 가시면. 150. 거기 150페이지 가신 맨 위에 위치대설이라는 게 있나요? 네. 요게 이제 튜넨이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한다? 튜넨. 누가 얘기했다? 튜넨.
그래서 튜넨은 149페이지로 가는 건 아깝다. 149페이지로 가시면 튜넨의 이치시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튜넨은 고전학파예요. 그래서 니카도에다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무슨 비를 강조한다? 수송비.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같아요. 수송비가 달라요. 그래서 위치대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튜넨은.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얘가 농업 입지론을 전개합니다. 얘가 있을 때는 이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운마차 시대였어요. 그럼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집약적은 안쪽에 중심지에 있고요. 조방적인 농업은 바깥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네 있을 때는 그냥이야 교통이 발달이 안 됐어. 그럼 오일조항에 달리면 다 이쪽으로 몰렸다가 나가는 거지? 그럼 안쪽은 그냥이야 지대가 높아. 나갈수록 지대가 낮아져. 그러면 안쪽은 그냥이야 수송비가 낮아. 그러니까 위치가 좋다는 거죠.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례예요, 반비례. 반비례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이게 똑같아지는 거죠. 지대는 아까 매상고에다가 생산비 뺀 건 비옥도인데 그때 수송비를 강조해요. 무슨 비를 강조한다? 그럼 수송비 나오면 누굴 찍으셔야 돼요? 튜넨. 뭐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위치를 강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대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지대가 이렇게 있고 중심지에서 외곽이라면 자 안쪽은 그냥이에요. 지대가 높아요.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돼요. 무슨 곡선? 우하향. 한계지대 곡선. 그럼 집약적인 농업이 더 안쪽에 있죠. 그냥이다 더 가파르다. 조방이 더 완만해요. 띠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집약적은 그냥입니까? 여기는 수송비가 절약되죠. 그럼 그냥이야 부가가치가 높은 거 생산해야 돼. 팔면은 비싼 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농업을. 그죠? 벼 한다 바라고 꽃 한다 바라고 꽃이 좋죠? 꽃은 여기서 판매하고 벼는 이쪽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얘는 수송비를 강조했어.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또 우리가 입지교차 제설이라고 얘기해요. 입지교차 제설. 그래서 현대이론에 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영향을 준, 받아서 가는 애가 넘겨보시면은 150페이지로 가시면 150페이지 가시면 현대적 이론에 알론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론소는 건강한 소의 동생이에요. 무슨 소? 동생. 무슨 소? 알론소예요, 알론소. 찾았습니까? 그 알론소는, 자, 우리가 이제 튜넨의 이론을 따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안쪽이 집약적입니까? 바깥으로는요. 조방쪽. 맞나요? 그럼 집약적은 그냥이요. 위치가 좋아요. 장사가 잘 되죠? 그러면 농업이 있어야 돼요? 상업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도시에 영향을 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건강한 소의 동생이 누구라고? 알론소. 알론소가 입찰 지대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이요 입찰을 해야 돼요. 경매해 보세요. 경매. 경매를 하게 되면 낙찰받기 위해서는 최소 최대 금액을 적어놔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약적이 그냥입니까? 요거 아주 비싼 거 판매하는 곳이죠. 그냥이야 위치가 좋아. 그러면 그냥이야 지대를 제일 높게 써야 돼. 그래야지만 되죠. 그러니까 얘 이론을 얘가 따온 거예요. 이해가셨어? 근데 얘는 이 농업이 아니라 전체 도시에 대한 걸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지대가 있고 도심에서 외곽이다. 그럼 지대 곡선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죠. 자, 그러면서 입찰대 곡선을 얘기하면서요.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서로 그냥입니까? 경쟁이 심합니까? 그럼 안쪽이 왜 명동이 염들 장사가 안 됩니까? 잘 됩니까? 잘 돼요. 명동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 뭐 중국 사람들 많이 와갖고 엄청나게 매출을 올린다는 거야. 그냥이야 임대료가 높아.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놈이 낙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이야 서로 경쟁을 해. 경쟁을 해서 낙찰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그냥이야 제일 금액을 많이 써야 돼. 그 놈이 입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찰지는 제일 중요한 게 지대 지불 능력에 대한 의사가 최소에 된다, 최대 된다. 최대. 최대. 얘는 무조건 최소가 나오면 안 돼요. 최대가 나와야 돼요. 또한 순영가도 최대가 돼야 되고요. 항상 최소다, 최대다. 최대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면 입찰을 할 수 있죠. 그럼 안쪽은 그냥입니까?
상업지가 입지합니까? 얘가 낙찰받아요. 왜? 지대를 가장 높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거용이고 여기가 우리가 공업용이 되죠. 요렇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연결시키는 곡선이 따라서 입차지대 곡선. 우상향, 우하향. 그러면 우하향 하면서 그냥이야 아래로 볼록해. 자, 제 배를 한번 보세요. 자, 제 배가 따라서 원점을 향해서 오목해요? 볼록해요? 볼록하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향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럼 우상향, 우하향. 이게 되고요. 기울기를 얘기를 해요. 자, 기울기는 교통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암기하시는데, 그래서 한 개의 교통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토지 사용량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토지 이용량으로 나올 수 있고 수송비와 운송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이제 또 우리가 포락선이라고 하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마샬이라는 애가 있어요. 152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지긋지긋한 애들이 이제 얘를 들어도 끝나요. 마샬하고 파레토라는 애가 있나요? 묶어보세요. 이제 끝납니다. 얘네 둘만 하면 이제 끝나고 이제 헤이그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긋지긋하는 애들이 이제 끝나버려요. 잡으셨어요? 마샬의 무슨 지대? 준지대. 파레토의 무슨 지대? 경제지대. 찾았죠, 그죠? 그 두 가지의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차이점만 아시면 되는데. 자, 얘네들은 또 지대를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마샬의 준지대라는 애가 있죠? 자, 마샬은 준지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지대라는 건 뭐냐면, 지대에요. 지대에 준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따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든 토지입니까? 기계입니까? 기계나 기구, 우리가 설비 같은 경우는 남을 빌려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이요, 임대료를 받아요. 받죠. 그래서 우리가 준지대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고정 요소의 수익이에요. 고정 요소의 순수익. 자, 그래서 우리가 총수익에서 총가변비용을 빼는데 기계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나올까요? 좀 단기적으로 나올까요? 그럼 일시적으로만 생길 수밖에 없죠. 단기 고정됐으니까. 그래서 자, 얘는 일시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영구적이 맞다. 얘는 일시적이 맞다. 자, 장기적이 맞아요. 단기적이 맞아요. 단기적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좀 어렵기 때문에 볼게요. 마샬이 있어요. 무슨 지대? 준지대. 그래서 1번에 두 번째 보시면 준지대는 인간이 만든 기계, 그냥이에요. 기계예요. 장기에 생겨요. 단기에 생겨요. 단기만 고정된 생산 요소의 보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 요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해요.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단기적으로는 변동하지 않으면 수요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4번에 가시면은 단기적으로는 가는 소득으로서 장기적으로 소멸돼요. 그럼 영구적이 나와야 돼요? 일시적이 나와야 돼요? 장기 나와야 돼요? 단기가 나와야 돼요? 단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암기 기법이, 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오양맛살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미팅하는 여자가. 따라서 오양맛살. 맛살. 그래서 맛살을 줬어요. 줬는데, 유효기간이 지나가고 나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헤어졌어요. 따라서 맛살 좀 그죠? 짧게 만났다. 그죠? 그럼 길게 만났다가 해야 돼요? 짧게 만났다가 해야 돼요? 짧게 만났다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샬의 준지대 나오면 무조건 일시적과 단기적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뭘 준 그녀와? 그럼 마샬이면 파레토야, 준지대야. 그렇게 하세요. 마샬 준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 영구적? 일시적? 장기? 단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 맞힐 수 있어? 화이팅. 그다음에 이제 마샬이 이제 파레토라는 애가 나오면서 파레토는 경제지대를 얘기를 해요. 지대를 얘기하면서 아까는 그냥 했어요. 기계였어요. 얘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토지 영속성 아시죠? 그 미시적으로 생겨요. 얘는 지대가 영구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경제지대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의 차이점은 이제 시험 문제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만 제가 갈게요. 깊숙하게는 제가 다음에 업그레이드 합니다. 자, 얘가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요. 경제지대. 자, 토지라는 게 있고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토지는 지대, 노동은 임금을 이제 받죠. 대가를. 자, 그래서 갑돌이가 가라는 토지로 용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도가 자, 획일적이에요. 굉장히 다양해요. 나다란 용도로 임대를 받을 수 있죠. 근데 80만 원을 다른 데는 받는데 얘는 100만 원 준대요. 그러면 그냥이요. 20만 원을 더 먹었어요. 따라서 경제지대. 경제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누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 80만 원이면 20만 원이 더 맞는 거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더 받는 것이 무슨 지대다? 경제지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파레토의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꿔냈거든요. 자, 그럼 전용수입은 그냥이야 아까 80만 원 받은 거야. 누구나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산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기 위한 최소한 지급 대가라고 돼 있어? 그건 그냥이야 80만 원이야. 근데 밑에 경제지대에 있어? 밑에 박스 봐봐. 생산 요소의 총 수입에다가 100만 원 적어. 그 다음에 전용 수입에다가 80만 원 적어. 그냥이야 20만 원을 더 처먹었어. 그게 경제지대예요. 그게 이제 그 잉여라는 거죠. 그럼 경제지대는 어떻게 돼요? 전체 수입에서 그냥입니까? 전용 수입을 뺐습니까? 나머지가 이제 공급자의 잉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은 같습니까? 이 개념이 다릅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탄력성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지금 해봤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얘네와 바꿀 수 있어요. 마샬 나오면 무슨 지대? 어떻게 하셨어? 좀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 짧게 만났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물감 짜는 파레토 아시죠? 그냥이야 물감을 짜. 그냥이야 경제적이야. 이거 안 먹혀. 나도 알아. 그럼 파레토는 경제지를 얘기했죠. 토지니까 영구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얘도 이윤이 생기고 총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딱 하나만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154페이지 가시면은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다 제끼시고, 자, 밑에 보시면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현관 배치래. 헤이그 마찰 비용이론. 다른 거 안 나와. 그럼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은, 마찰 비용이론은, 자, 마찰 비용이라는 건 지대와 교통비를 얘기해요. 교통비.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용을 기량에 대해 비용을 절약시켜야겠죠? 그 교통비를 절약시키는 게 우리가 이 헤이그의 이론이라는 거죠. 자, 그럼 헤이그 있어요? 헤이그는 마찰 비용을 뭐하고 뭘 합쳤대요? 그럼 공간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 거죠? 따라서 교통수단이 양호하면 교통비가 절감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교통비가 또 절감되면 지대가 또 이 교통비 절약이 곧 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 옳은 지문만 나왔어요. 따라서 옳은 지문. 그럼 헤이그는 옳은 지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아니니까 기출문제에서는 계속 옳은 지문만 나왔다고. 일단 기출문제 보면 그냥 의심을 하면 안 돼.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내 말 좀 들어. 알겠죠? 그죠? 물론 답이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맞아 잘 안 나온다 야. 지금까지 다 옳은 지문이 나왔으니까 헤이그는 다 옳은 지문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다 할게요. 가볼게요. 넘깁니다. 넘기셔서 다 볼 수 있으면 다 보고 이제 틀린 거면 틀린 거 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84페이지로 가셔서 천천히 갑니다. 1번 문제 있어요?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이 딱 오는 거. 자, 리카도 나오면 그냥이야 비옥도가 나와야 돼. 비옥 나왔지. 그럼 토지가 희소하고 수확 체감이 되지. 비옥도에 따라 다르지. 토지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잖아. 그냥이야 임대료도 차이가 생겨. 차익세는 맞잖아. 그렇지? 내가 마샬 준 분야 어떻게 만났어? 그럼 마샬은 그냥이야 준이 나와야 돼. 장기 나와야 돼. 단기 나와야 돼. 자, 펜 들어. 준지대 있어? 준지대? 들어, 빨리 들어요. 준지대. 단기적이라는 단어 있어? 이 두 단어가 나오면 맞겠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파레토 지대 나오면 돼? 안 돼? 장기적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두 가지를 딱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냥 야 준지대가 맞아. 어떻게 알았어? 맛살 준 그녀와 짧게 만났, 단기적으로 만났지. 장기적으로 만났다면 안 돼. 그렇게 가라. 집에 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 알겠죠, 그죠? 그래서 맛살 준 그녀와 단기적으로만 공급량이 고정돼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자 디귿에 보시면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비의 생산지 차이를 절대지대 틀렸잖아요. 자 그러면 한계비의 생산비와 우등지 생산비 차이는 이건 따로 차액. 그러면 이 차액도 틀렸고 절대도 틀렸고 티넨도 다 틀렸잖아요. 뭐 알아야지 풀지. 이건 다 틀린 거죠. 이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럼 틀린 지문이겠네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두 번째 수송비 차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수송비 나오면 누구 있죠? 야 내가 강의하면 뭐하니? 강의하면 수송비 튜넨이죠. 튜넨 그죠? 강사가 힘들어 죽겠어요. 튜넨 이 빨간색 튜넨 수송비 튜넨 수송비 튜넨 알겠어요? 아 미치겠어 진짜. 수송비 튜넨이에요. 마르크스 아니에요. 마르크스는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송비는 튜넨이니까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가 나타나는 건 누구다? 튜넨이겠잖아요. 수송비 차이. 알겠습니까? 수송비보다 튜넨. 튜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송비가 강조된 건 무조건 튜넨이에요. 자, 2번 갑니다. 지드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자,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접으세요. 아까. 일로 와봐요. 아까 소유권 나오면 그냥이야. 마르크스야. 그냥이야. 요구해. 그래서 2번 절대는 토지 소유자는 체율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체율등지가 한계지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넘기세요. 3번. 자, 다 까먹을 것 같아서 3번 있어요? 네. 자, 일로 와봐. 아까 여러분들 차액 지대설 기억나시죠? 5번. 그러면 차액 지대설의 리카도는 그냥입니까? 잉여로 봤습니까? 그러면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예요. 지대를 잉여로 봤어. 바뀌었죠.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땐 4번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4번의 표표. 4번 있어요? 자, 할게. 자, 1번에 가시면은 4번 1번. 자, 토지의 위치는 위치가 수송비였어요. 위치 누구였다고요? 수송비가 튜넨이었죠. 그죠? 위치 튜넨이에요. 맞아요? 그 위치 수송비 나오면 누구 이놈이다? 튜넨. 자, 보세요. 비옥도와는 무관하니까 차액이 아니겠죠. 그러면 따라서 위치지대. 위치지대죠. 위치를 중요시했으니까. 그런가요? 위치지대. 그 다음에, 맛살 준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 뭐가 틀렸어? 뭐로 바꿔야 돼? 단기적도 맞지만 일시적으로 바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 절대가 마르크스죠. 얘는 토지 생산성과 무관하죠.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개인한테 배타적으로 소유된다는 것만 발생한 거죠. 3번이 정답인가요? 그 다음에 아까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이 달랐죠? 그러면 아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소한 지급액은 경제지대예요?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이죠. 경제지대가 아니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되는 최소한의 지급액은 무슨 수입이다? 전용 수입이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 제가 입찰지대라는 게 있었죠? 자, 실판을 보세요. 입찰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최대 금액을 적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 여기에. 지금 5번에 그런 얘기 있어 없어? 뭐 토지 소유자가 노력과 희생 없이 무슨 희생 없이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럼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으로 초과연이 제로라 그랬죠? 그래서 그 수준의 지대라고 해야 되지 그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습니까? 가셨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6번 갑니다. 6번 가시면은 틀린 걸 보시게 되면은 5번에 봐봐. 내가 읽어볼게. 토지 소유 자체란 소유권이 나왔죠. 이거 누구 거야? 마르크스야. 마르크스. 소유권 나오면. 그렇죠? 그럼 차익지설의 설명이 불가능한 체열등지에도 그냥이야 지대가 발생해. 그럼 독점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절대지설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별표. 7번에 가시면은 첫 번째 줄에 토지 소유라는 단어 있어. 소유? 누구야 이거?
잘한다. 초유가 나왔잖아, 그지? 체육 등재도 지대가 발생하죠? 비옥도나 생산력 관계가 없죠? 사유화니까 마르크스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5번이 정답이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죠? 알론소. 알론소는 최대가 돼야 돼요? 최소가 돼야 돼요? 어디가 됐을까? 나 쭉 읽다가 최소가 나오면 틀리잖아. 3번이 3번. 최소가 아니라 최대. 그런가요? 제가 아까 정상이윤이 제로였어요? 초과이윤이 제로였어요? 왜 정상이윤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업주가 정상이윤과 투입생산비를 지불한 남우이윤에 대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용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최대 지불용익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9번 갑니다. 9번에 틀린 거 5번. 자, 제가 말살준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 그럼 영구적이 맞아? 일시적으로 맞은 거죠. 맞습니까? 네, 10번에 5번. 자, 맛살 준이죠? 맛살에 파레토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럼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준지대로 고치시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알아? 그래서 맛살은 준지대. 다시. 맛살 준 그녀와? 알게 만났어. 그럼 일시적이 나와야 되고, 단기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셨죠? 그죠? 단기만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경우는 오래 갑니까? 그냥 일시적입니까? 장기적으로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강조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유일하게 87페이지 가시면 계산 문제가 하나 떴어요. 근데 진짜 단순 계산이야. 5번 있어요, 5번? 5번은 산수야, 산수. 갈게.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 나타났다.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거리까지가 19km죠? 그럼 우리가 아까 튜넨 기억하시죠? 튜넨은 수송비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윤을 얘기하잖아요. 이윤. 그럼 이윤이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거기 가시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죠. 이게 매출액이에요. 그죠? 그럼 시장 가격이 내가 물건을 팔았죠. 얼마를 지금 받았어요? 150. 그런가요? 자, 생산비용이 70이죠. 그럼 안 빼줘야 돼? 빼줘야 돼. 빼줘야 돼요. 생산비를.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무슨 비를 강조했어? 수송비. 거리에 비례하죠? 그러면 지금 교육, 고통비용이 5라고 5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아까 19kg잖아요. 그죠? 그러면 19에다 5를 곱해보세요. 이거 안 풀어보셨어요? 왜 안 풀었어? 95가 될걸요? 95. 그러면 150에서 70 빼기 95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150에서 70 빼기 95를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5죠. 그러면 이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긴 거죠. 그러면 봐봐. 넘겨봐봐. 5번에. 그러면 쌀은 이윤이 있어? 없어? 그럼 쌀은 다 지워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쌀을 다 지워봐. 쌀 다 지워봐. 그럼 2번이 이윤이 생기겠지. 그럼 더 이상 안 풀어도 되지. 언더스탠드? 네. 다른 것들은 플러스가 나오지. 네. 그럼 여러분이 해보는 거지. 내가 탈 수 있는 게 아니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교수님, 맞췄어요.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요새 다이어트 한대. 쌀은 그냥이야. 탄수화물이야. 그 우유하고 사과 먹기 때문에 찍어서 맞았는데. 그 야매고. 그냥인데 이윤이 나와야 돼. 근데 이건 플러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다른 건 다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다른 건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만 빼면은 답이 되니까 쌀만 빼면 답이죠. 그럼 우유하고 사과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내가 안 나올 것 같아. 그죠? 나 한번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죠. 튜넨. 튜넨 무슨 비를 강조했어요? 수송비까지 빼야 되죠. 그죠? 그럼 이윤이 나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럼 나중에 우유하고 사과를 하면 다 플러스 값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풀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왜? 쌀이? 마이너스니까 쌀만 지우면 답이 되잖아. 그 왜 그럴까? 빨리 풀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좀 쉬었다 갈게요. 쉬겠습니다.